안녕하십니까, 보거입니다. 오늘은 여기 계곡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이 계곡에는 다리가 굉장히 긴 새우가 산다고 합니다. 바로 이름하여 진거미새우인데요. 외국에는 진짜 손바닥보다 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한 손가락만 한다고 하거든요. 이 친구들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혼자 온 게 아니고 이상한 커플이랑 왔어요. 가자, 우리 가자. 아, 다정해 보이네. 씻으러 가야 돼. 씻으러 가야 된대. 나보다 더 한다니까.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고 나무에도 막 새싹들이 피고 있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홍발로 한번 진거미새우를 잡아볼 건데 오늘 미끼는 이 낚시방에서 새우밥이라고 팔더라고요. 진거미새우니까 이거 잘 먹을 거예요. 자, 네모난 통발에 먼저 한 줌씩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프링도 넣어주고. 분필처럼 가루 나와요. 리발. 자, 어포기에는 이렇게 특이한 방법으로 미끼를 넣으면은 구멍이 3개입니다. 아, 4개네. 4개로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데 관찰해보도록 할게요. 거가이와이보. 아, 맨날 줘. 몇 마리 잡는지 한번 4개에서 진거미한테 한번 물리기. 제일 큰 애한테. 오케이, 오케이, 고, 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 통발에 조가가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약한 사람 한번 물리기 해볼게요. 하루 중류 상류 가위바위보? 아, 이네. 안 되면 제가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 나 또 줬어. 자, 통발 첫 번째 포인트 상류로 왔거든요. 여긴 런터팡. 플라이어 가래. 오, 좋아. 요새 통발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 저거는 바닥에 다 끼워줘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그냥 설치해도 잘 들어가요. 맞아. 자, 여러분들 두 번째 포인트는 중류. 푸른님이 던져주세요. 떨궈버려요. 자, 두 번째 통발까지 저기 설치했고 마지막 하루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야, 근데 여기 또 와, 이게 애들을 좀 놀래켜야지 들어오니까 딱 여기 던져버려. 장어 들어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 뭐야, 나 혼자 후자가 많았는데. 한번 넘어져. 분량 뽑아야지, 분량 뽑아야지. 아, 이제 그거 안 해도 돼.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도깨비풀이라고 밖에서 놀다 오면은 꼭 옷에 많이 붙는 거 있죠. 이게 바로 그 도깨비풀입니다. 잡았어요? 맞아. 오, 역시. 여러분, 이게 진거미새우입니다. 진거미새우 잡으실 때 어떻게 잡냐면 밀어서 한 명이 딱 뒤에 대고 있으면은 너 저기 들어가는 거 생각했지? 오, 이 새끼 이거. 똑똑한 친구야. 하나 둘 셋 하트. 야, 너네 갑자기 더러워 보여 뭔가. 자, 훗, 엄청 빠르죠. 슛, 슛. 자, 바로 이게 진거미새우인데 손을 모으고 있죠. 근데 얘는 너무 작기 때문에 방생해주도록 할게요. 가라. 오, 진짜 큰데요. 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 두드럭 진거미새우. 근데 그냥 진거미새우랑 두드럭이랑 좀 다른 건가요? 저도 다른 건 줄 알았는데 학계에서는 같은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저는 부르님 말 믿고 다른 걸로 알고 있을게요. 아니, 같다라고 하던데. 지금 화낼 뻔했어 지금. 너 지금 화낼 뻔했어. 아니, 발끈하지 마. 나 그 예민해. 근데 이거 집게 진짜 아픈가? 아프지. 한번 해봐. 야, 아, 진짜 뭐, 아픈데? 나 손톱 한번 물려볼게요. 손톱. 아니, 손가락 물려주세요. 아니야, 손톱 한번. 아니, 손가락. 아니, 아직 안 졌잖아, 나 내기. 와. 나이스! 우와. 자, 이게 바로 진거미새우 새끼입니다. 앞에 보면은 다리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진거미새우의 특징입니다. 새우는 새우인데 가재처럼 집게가 나 있어요. 근데 습성이 가재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는데 뭐 귀여워요. 여기 100번 있을 것 같은데? 너 가스라이팅. 야, 여기 들어가자. 아, 무슨 깊은 굴이 있나 보다. 안 나오는 거 보다. 야, 고생하지 말고 밤에 잡아. 그냥 밤에 그냥 다 나와 있어 애들이. 아, 뭐야,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 생물을 보는 눈빛. 야, 여기 두 마리. 그렇지. 잡았어? 민물 타이거 새우 잡았거든요. 이 새우는 놔주자. 아, 방생. 아, 타이거 새우, 방생. 청개구리가 있다고? 먹어도 돼요? 야, 먹는 건 안 되죠. 근데 무늬가 있는데? 보호색이요, 보호색. 그 얘네들 되게 어두운 데 키우면 황토색으로 변해요. 보호색을 엄청 잘 떼가지고. 아유, 귀여워. 뭔가 풍 튀길래. 카라. 개구리 약간 무서운데 얘는 조금 귀엽네요. 자, 아까 봤던 청개구리랑은 약간 다르죠. 이 어린 개체들은 이렇게 이쁜 색을 띠는데 좀 어른은 색깔이 바뀌나 봐요. 자, 이렇게 통발에 고프로까지 세팅을 했는데 애들이 야행성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는 약간 무의미합니다. 이따 밤에 오면 드글드글 하니까 그때 손으로 잡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밤 돼가지고 왔는데 지금 많이 있다고 벌써 들어왔거든요. 아, 여기 있네 진거미. 자, 여기 바로 있는데 얘는 작아요. 돌을 살짝 들춰보면 여기 있다 진거미. 얘네가 방향전을 진짜 잘해요. 이렇게 세워. 하나 둘 셋. 꼈어. 아, 나이스. 오. 얘는 토간에든 지지. 부르님 손으로 잡아주세요. 아, 쉬워. 작아. 참가제 보세요. 자, 나이스. 여기도 참가제가 있네. 너도 가? 가제는 오늘 대상어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새우예요, 새우. 와, 한번 볼까? 이렇게 그냥 긁으면? 야, 새우봐. 다 방생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진거미 보이시죠? 살살 가서, 오, 굉장히 빠르거든요.
오, 야, 야, 야. 없죠. 아까 디비어 넣어줘야 돼. 자, 들어왔다, 들어왔다. 그냥 지가 들어왔어. 자, 한 마리 킵. 자, 요렇게 작은 진거미 새우는 잡지 않습니다. 자, 넣어줄게요. 오, 야, 야. 왜, 왜? 야, 야. 아, 수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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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헐. 들어가라. 야, 여기 또 있을 것 같아. 여기 옆에 거다. 여기, 거, 여기, 여기, 여기. 야야야야 이거 육지로 와 육지로 보내 육지로 보내 그렇지 그렇지 야 가가 어디서 야 저리 가서 오케이 오케이 저리 가서 들어왔어 야 니께 좀 행운이 있나 봐 자 또 천천히 올라가서 대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와우 제대로다 제대로 오세요 원 야 네 네 잡았어 아야 안돼 알겠지 있어 잡았어. 창크스 만들어버렸네. 또, 아, 야, 야, 야. 저 정도는 돼야 잡을만 하지. 뭐야, 반수발 거리. 아, 설마. 잡았어? 우와. 야. 아니, 왜 여기 자고 있냐고, 얘. 나는 픽셀 프로그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여러분. 대박, 와베. 야, 진짜 대박이다. 네. 자, 여러분들. 내 고프로를 잠깐 올려둔 사이에 다슬기가 고프로를 먹었어요. 야, 이게 말이 돼? 자, 여러분들. 여기 원래 나중에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황소개구리 때문에 방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확인해볼게요. 자, 올라옵니다. 없다. 어, 뭐야? 뭐야? 버들치야? 돼지 버들치 두 마리. 끝이에요. 진검이 0마리. 개체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그치? 진짜 커, 진짜 커. 와. 야, 이거 먹은 거 봐봐 얘네 오, 야, 야, 야. 어, 먹어서 빵빵해진 거야? 자 얘네 방생하자 방생 가라 너도 가라 진짜 큰가 봐 이게 안 들어가 버리네 오 좋은데? 오 이러면 절대 못 나오지 닫아버섯 자 이렇게 천천히 둘러보면 새우는 진짜 많다 여기 오 이렇게 넓적한 거 하라 그랬는데? 자 천천히 자 내 밑에 아, 쉣쉣. 어,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어디, 어디, 어디? 아, 근데 좀 작아. 아, 아니야, 아니야. 어,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요거 딱 커트라인인 것 같은데. 어디, 어디? 여기. 괜찮네. 어, 야,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엄마 왔어. 그렇지. 얘 포지션에 넣어봐세. 그렇지. 여기 따라준 거지, 이 정도면. 여기 있다. 오, 야, 진짜 빠르다. 야, 이거 겨드랑이 꽃이 피면 진짜 아프겠는데? 겨드랑이 꽃이.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자연방으로 들어가게 해. 오, 야, 골라왔어. 내가 꼬리 칠게. 오케이. 어, 야, 야, 야. 나이스. 여기 또 있어, 근데. 들어가게, 들어가게, 들어가게. 야, 야, 흙탕물.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래. 들어왔어. 어? 어디였어? 어, 들어갔는데. 어, 요거 들치면 100%지. 요거, 요 정도. 오, 물 좀, 물 좀. 물 좀, 물 좀, 들어가.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오,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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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잡아, 잡아. 그래, 잘했어. 뭐 많이 나와, 여기. 여기, 여기. 그렇지.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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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왜 이래, 얘 왜 이래. 자, 통바라기. 어, 뭐 있네. 아니야, 버들치야, 버들치. 버들치 개 많아. 버들치 10마리, 진검이 1마리 해주면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와, 하나, 둘, 셋. 이야, 오, 1마리, 1마리. 야, 소모 아니야, 소모. 소모도 왔네. 진짜 크다. 자, 버들치는 다 방생. 어, 대문까지 1마리 잡으셨네. 아, 기가 막히다. 발칙생 감사합니다. 자 넣어주고. 아 여기 포인트가 좋네. 여기 있다. 오 아이가. 어? 아 가서 가서. 아 여기 다울챙이네. 다울챙이야. 오 저기 밑에 개. 우와 개 커. 개 커. 저거 잡아야 돼. 저거. 아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들어왔어. 잡았어. 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손 불어 여기 손 불어. 아, 언더핀 빵 떠네 오늘. 야 버들치 파티인데 지금? 야 제대로야. 와. 와. 이야. 야 버들치밖에 없어. 너 큰 거 잘 잡았다. 통마다 통마 통마 이거 진짜. 와 진짜 커. 자 얘는 대상어가 아니니까 방생할게요. 자 이렇게 통보의 결과는 헌터팡이랑 저랑 졌거든요. 부르님 1등. 오 좋아 여기. 오. 어, 브레이 안 돼! 브레이 안 돼! 이 혼자 잡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꼬리! 자,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또 있네.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잡은 양이거든요. 10마리만 채워가지고 10마리씩 논아 가져갈게요. 지금 한 20. 어, 진짜 아. 잘 잡아. 와, 이거 손으로 잡히. 아, 괜찮아. 벌칙은 다 받아. 어, 요 정도 사이즈 나쁘지 않아. 어, 내가 다리 잡은 거 같은데? 어, 발 찝었어. 오케이, 들어가세요. 야. 야, 셀프로 들어가네. 자, 넣어줄게요. 손으로 뒤쫓아가세요. 어, 오, 예. 저, 뭐야, 유턴해서 다시 왔어. 잡았어? 아, 야, 역시 있다. 여기 바로 보여. 자, 순간 이동하니까. 자, 하나, 두 마리. 한 마리. 야, 잠깐만. 여기 다 왔어. 아, 어, 손. 잡았어. 야, 제대로다. 우와. 어, 야, 야, 야. 아, 얘 사이즈 봐. 야, 걘 진짜 좋다. 우와, 야, 몸통만 해. 다리 찢게가. 아, 여기 포인트 진짜 좋다. 여기, 여기. 에? 야!
야 미쳤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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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더 커? 그거보다 더 커? 기다려봐. 잡았어. 제발 제발.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밖에 있잖아. 어? 어? 털었어. 야! 야 끈지 끈지 끈지! 오케이. 들어가. 와 특이하네. 희한해. 이 뭐야 뭐야 뭐야? 여기, 여기 한 마리 있네 여기. 토종 과자 들어왔어. 자 토종 과자인데 약간 파랑색인데? 브로님 얘 파랑색은 뭐예요? 어 그러네. 블루 블루 과자예요? 왜? 와. 진짜 커. 바로 잡아 바로 잡아. 야 그냥 바로 권고 당하는데. 어 완전 귀여운 참가제. 어 야 얘도 파란빛이 도네. 귀여우니까 방생할게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잡았다 잡았다. 어 여기 있다. 어 뭐야 뭐야 버드치 개 크네.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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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아니 쟤가 더 크네. 왓츠 쓰리 잡았어? 잡았지. 오야야야 야, 야. 야, 야, 크다 크다. 여기도 있었네. 요렇게 바로. 어 얘 나쁘지 않은데? 그렇지. 아 여기 여기 바뀌었다 여기 여기. 그렇지. 자 푸르님 괜찮아요? 아 얘 진짜 아픈데. 얘가 힘 뺐다가 힘 줬다 힘 뺐다가 줬다가 하네. 한번 악수 한번 해줘. 아! 아 잠깐만. 자 오늘 진검이 최종 조각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많이 잡았어요. 느려요. 이야 이 무늬도 이쁘고 사이즈도 좋아요. 한 마리만 꺼내서 볼게요. 이야 진짜 근데 요 집게가 정말 셉니다. 한번 살짝 아 진짜 아파. 아픈데? 지금 물 거 찾고 있잖아. 야, 야, 야 진짜 아파. 자, 이 진검이 새우 다리가 몸통보다 큰데 와 진짜 이런 게 여기에 산다는 게 약간 신기한데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어디가나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황소개구리는 생태계 교란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세 명이서 폐기하도록 할게요. 얘네들을 방생하면은 정말 이거 바로 철컹철컹이거든요. 그리고 진검이 새우는 또 집에 가서 맛있는 새우 요리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진검이 새우를 잡아왔는데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사고가 났어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시면 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멀쩡한 친구는 얘하고 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몸통이 요만한데 다리가 이만해요. 거의 1:1인데 진짜 약간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유튜브 하기 전까지는 이런 게 한국에 사는지도 몰랐어요. 자 이렇게 다리가 다 잘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다리는 약간 국물 내는 데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뉴가 뭐냐? 바로 진검이 새우 완탕면인데요. 이 완탕면이 제가 예전에 홍콩 여행 갔을 때 기가 막히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약간 흉내 내볼게요. 근데 처음이어서 도전입니다. 도전. 뭐 못해도 맛있게만 먹으면 됩니다. 자 그럼 손질하러 고고싱! 와우! 자 여러분들 잡을 때 보셨지만 물이 굉장히 깨끗했거든요. 하지만 얘네들이 모래나 진흙 같은데 기어다닙니다. 그래서 이 칫솔로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물 살살 틀어가지고 이렇게 문대줘야 돼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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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집게가 진짜 큽니다. 여기에 한번 물려봤거든요. 의외로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이 빨래집게로 써도 되겠어? 그러면 얘네 싹 다 닦아주고 올게요. 자 오늘 메뉴는 새우 완탕이기 때문에 요 다리가 필요가 없어요. 이럴 거면 그냥 새우 잡을 걸 그랬어. 자, 이렇게 다리 제거해주고 오늘 머리는 안 써요.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요 새우 살만 쓸 거예요. 자 요렇게 새우 살을 발라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진검이 새우 속살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런 거 모두 다 해주고 올게요. 약간 징그럽게 생겼는데 뭐 새우는 맛있겠죠? 자 여러분들 진검이 새우 손질했는데 의외로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우 힘들어. 요놈들이 이 손가락 요만해요 요만해. 큰 거는 조금 요만하고 그래도 만져보니까 살이 토실토실하거든요. 그 새우살로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새 과거 리즈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이때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건 대학교 때 아이고 잘생겼었다. 그래서 요새 닭가슴살을 먹고 있습니다. 이 새우로 부족한 부분을 닭가슴살로 한번 채워줄게요. 새우가 별로 없으니까 한 요 정도만 사용해볼게요. 거의 한 1:1 비율. 자 완탕을 하려 그러면 먼저 얘네들을 약간 조사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칼로 동동동동동동동동. 원래 믹서기 같은 거 사용하면 되는데 자취남한테는 약간 사치예요. 닭가슴살도 똑같이. 자 여러분들 도망가 자꾸 도망가요. 자 이렇게 닭가슴살하고 새우를 완전히 조샀으면 칼로 쓱 이렇게 넣고 자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자 짜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머리를 돌리면 계란이 나옵니다. 자, 완자를 하려 그러면 계란 흰자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분리 작업이 필요해요. 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괜찮아요. 당황하지 않고
노른자를 이렇게 걸러주면 돼요. 오, 깔끔하게 잘 됐는데? 오마이갓. 자, 이렇게 흰자를 다 분리해줬으면 감자 전분 한 숟가락만 딱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숟가락을 투입. 그리고 얘네도 약간 간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소금, 후추, 소금을 딱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딱 요 정도. 후추도 요 정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점성이 생기거든요. 자, 고급 장비. 레바 돌린 다음에 소리가 날 때 기가 막히다. 자, 생수를 아, 맛있어요. 자, 생수를 콸콸콸. 저번에 기름 요리하고 나서 이렇게 잘 안 닦이더라고요. 이거 잘못 샀어. 자, 마트에 가니까 치킨 스톡이라고 치킨 육수 내는 게 있더라고요. 약간 닭 육수 이런 거겠죠. 아, 이거 참깨라면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이거 하나 다 넣는 거 맞겠죠? 우와. 자, 이게 녹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색깔이 바뀌고 있어. 자, 여러분들 급해요, 급해. 빨리. 자, 이렇게 물이 끓고 있거든요. 이 타이밍에 아까 준비한 닭가슴살 진거미 새우 완자를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모양이 또 이렇게 약간 나오거든요. 딱 짜서 나오게 완자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동격 두 개로 하면은 손에 묻지도 않고 모양도 이쁘게 되고 아주 나이스. 자, 이렇게 보면은 완자가 이쁘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쁜 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타이밍에 면을 넣어줄게요. 원래 이게 에그누들이라 그래가지고 노란 색깔 그런 면을 써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마트에. 그래서 그냥 넣을게요. 넣고 우르르르르. 괜찮아요. 뭐 이렇게 되면 다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팔팔 끓고 있어요. 아우, 맛있겠다. 자, 여러분들 이게 소면을 넣어서 그런지 거품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비주얼은 뭐 나쁘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플레이팅 해볼게요. 플레이팅. 자, 이거 보시면 자, 이게 완자예요. 기가 막히다. 와우,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자, 이렇게 완성될 줄 알았지만 하나가 빠졌습니다. 바로 쪽파. 이쪽 부분만 송송송 쓸 거예요. 요 정도만. 요거는 라면 먹을 때 쓸게요. 무심하게 툭. 어, 이거 너무 무심했다. 자, 그리고 이 젓가락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요새 교정을 하고 있어요. 뭐 교육은 평생 교육이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완성된 진거미 새우 닭가슴살 완탕면. 아우, 이름도 기네. 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런 거는 보지 마세요. 요런 건. 이야, 국수가 기가 막히고 이 완탕이 예술입니다. 예술.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못 참아요. 먼저 국수부터. 아, 이거 한 번에 먹으면 진짜 뜨겁겠다. 아, 아우 뜨거워. 오, 근데 이게 약간 치킨 스톡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MSG 그냥 들이부은 느낌? 자, 다음은 완탕. 자, 완탕 비주얼 끝내줍니다. 이럴 거면 젓가락 왜 쓰는지 모르겠네. 약간 느낌이 여러분들 뇨끼 아세요? 뇨끼? 감자 뇨끼 딱 그 맛이거든요. 그 맛인데 새우의 맛도 나고요. 닭가슴살 이 근육 키우는데 요런 느낌도 납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아뚜. 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진짜 뜨거운데 진짜 맛있어요. 닭가슴살 맛은 별로 안 나고요. 새우의 그 쫀쫀한 맛이 되게 많이 나요. 면이 약간 아쉽다.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아, 속이 싹 풀리는데? 나 어제 술도 안 먹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지? 이렇게 콜라보. 진짜 오늘 최고예요. 자, 오늘 이렇게 다리가 굉장히 긴 진거미 새우를 잡아가지고 진거미 새우 닭가슴살 완탕면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국물도 정말 시원하고요. 이 그 쫀쫀함을 좋아하시는 뭐 아실 거예요, 충분히.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강력 추천입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미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